자, 고구천변은 달마다 연습을 닦아서 그것이 주력 상품을 해야지. 그래야 우리 이제 또 발표 때에 우리 또 그 제가 나눠드린 그 해설문도 꼭 좀 보셔야 돼요. 해설문.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 네, 해설문을 꼭 보셔야 돼요. 노화 난다 눈 대고 그게 뻗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이, 노화가 저기 갈 때. 아, 생각해 됐다고. 다 옛날 좋은 구절에서 들어왔어요. 다. 족보가 아주 그래. 아따 더운 거요. 선생님, 여봐라 죽어야 나. 허지랑. 그 올 거요. 네, 맞아요. 이제 요 오늘 해, 이제 비셨 이제 수분과 시리즈로 어차피 나갈 거니까 여바라 주부 다요. 하고 싶은 게 그만. 여바라 주부야 화공도 다 할 거야. 화공을 불러라부터. 아이고 해야 돼요. 우리 들쇠예요. 그게 내가 했잖아. 거꾸로 지금 배우는 거예요. 수분과는. 지금 이게 다시 진도가 나가는 게 지금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는 게 몇 개 되잖아요. 그래서 다 나갈 거예요.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해도 그 맨 처음에 사철 가도 하다가 어디까지 하다가 그냥. 그것도 맺어줄게. 네. 조금만 기다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하다가 어디다 매는 거 다 체크해놨다가 말해줘. 그럼 돌아가면 한순배 돌면 다 하게 돼 있어. 우리 스님 것이 스님이 또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나가 다 해드리지. 뭐 우리 스님을 내가 어떻게 또 저기 하겠어. 우리 아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나는 그것이 아니요. 아니 근데 우리 현자님이 오셔서 조금 바탕을 넘겨드렸어요. 우리 현자님이 학사 과정을 너무 잘하시고 겁나 열심히 조교를 너무 잘하셔 나오셔서 조금 넘겨드렸어. 우리 현자님이 현자님이 거시기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렇지. 열정 공주야. 열정 공주. 어찌나 만뽕님, 나가 만뽕님 기다렸단 께로. 네, 만뽕님, 맞아. 금요일날도 시간 되시면 오세요. 네. 금요일날도 시간 되시면 오세요. 하여튼간 경험을 그렇게 또 사부가 또 열어 놓으셨으니까. 기다렸단 께로. 또 금요반 회원들은 또 만뽕님. 지난번에 놀러 갔다 왔어. 그러셨구나. 말할 그 놀러 가면 좋았네요. 놀러 오셔. 성주뿌리 해줄게. 성남진 내가 다 해주려고 그러고 있어. 성남진 아시지? 성주뿌리 남원산성 진도아리랑이 성남진이요. 거꾸로 하면 진남성이고. 성남진 진남성은 남도민요의 가장 핵심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성남진으로 돌려 이 말은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소리요. 성남진으로 돌릴까? 이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성남진을 못 알아들으면 아따 저 사람 풍계방 출입 안 해갖고 일자무식이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남진인 거예요. 그게 성남진 아니면 진남성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건 풍계방 출신이 아니요. 그거는 그냥 어디서 그냥 흘러댕김성이 대충 들은 거예요. 풍계방 출입을 하면은 성남진 진남성은 알아야 해요. 예? 예, 성남진. 그리고 개밤 솥밤 이런 말도 알아들어야 해요. 예. 개밤 솥밤이 뭐냐면 북장구란 뜻이요. 그러니까 개밤 솥밤 침사 우리가 신나게 놀아야지 않겠어? 이 말은 야 개밤 솥밤 침사 우리가 놀아야지. 이 말은 우리가 북장구 침사 우리가 놀아야 저기 노래해야지 그 말이요. 개도 때리고 소도 때리고. 예, 네, 요건 솥밤이잖아요. 개밤 솥밤. 어, 개가 그러니까 개 옛날에. 개가죽 이런 걸로 저 장구 만들면 좋았거든. 개도 밤 때. 어, 그니까 개밤 솥밤 힙합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개밤 솥밤 때림서 개밤 솥밤 때림서 우리가 놀아야지 않겠어? 그 말은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개밤 솥밤 때림서 성남진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딱 돌아가면은 꾼들끼리 하는 소리야. 근데 그런 말을 일절 못 알아들으면 아마 저 사람 일자무식이네 이렇게 돼. 영 풍류방 출입은 안 했구만요. 순전히 장돌백이 모양 살짝 돌아다니면서지 저 사람이 진득은요 공부한 사람은 아닐세 이래. 그러니까 탁 이런 거 성남진 개밤 솥밤. 장구가 개밤이. 예, 장구가 개밤. 장구가 개밤. 예. 여기는 솥밤이구나. 예. 개밤 솥밤 이런 것을 북장구 치고 돌아보세요 이런 말이야 그게. 성남진으로 돌려 이런 말. 국악 예술인들 그 은어가 재밌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국악도 국악이라고 아니요 악국이라고 뒤집어. 악국. 우리가 악국을 말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악국 그게 국악이요.
국악을 갖다 거꾸로 뒤집어서 악구 이렇게 하면서 놀아. 그렇게 하지 절대로 그것을 갖다가 국악 이렇게 안 해. 배양반들 재미없어. 재미없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무슨 말이. 판소리가 그게 샘플 아니에요? 그 판소리가 제일 뒤집은 말 중에 많이 쓰니까. 판소리. 응, 판소리가 많이 쓰잖아. 원래 소리판인데 판소리라고 그래. 예, 판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판소리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서 뒤집어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개밥 싸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울면 웃으면 나도 그 속 안다 이 나도 성남진 알아야 개밥 싸밤도 알고 이렇게 해야 돼. 악구 거 악구 거자이만 아니여 그러면서 옵시다. 그러면은 속된 머리를 해야 쓰지. 30페이지. 어쩜 저렇게 그냥 컴퓨터 모양에 30페이지에 써서. 진짜 잘 찾아. 찰져, 찰져. 어쩜 이렇게 우리 스님이 찰진지 몰라. 찾아, 찾아. 참말로 찾아. 아니, 대표님 잡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맞다, 찰져. 현야님, 찰지지. 춘향 형상 시작. 춘향 형상 살펴보니 시작. 살펴보니 속된 머리 귀신 형용 속된 머리. 속대머리 귀신형용 대한방 옥방찬자리요 본이라 생각난 것이 본이라 생각난 것난 하고 이 미리 내리지 말고 생각난 것이 이렇게 딱 음을 살려서 생각난 생각난 것이 임본이라 보고 지워 보고 지고 한양당구 흙은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당구는 보고지고 어리정 청별후로 어리정 청별후로 잘한다. 장서득을 내가 못 봤으니 일장서득을 내가 못 봤으니 부모봉양 길을 고고고고 시작. 모공양 그
합시다. 디테일이 하나도 없어요. 간 거기도 간 장으시다 간 장으서흑흑한 서흑흑한 눈 보고 글로
입모를 입모가 화사한걸 그려볼까 그려볼까. 저분 어디까지 했어요? 이러는 것까지 했습니다. 나를 잊고 이러는가. 나를 잊고 이러는가. 여의신은 무슨 눈이 나를 잊고 이러는가. 기궁항아시다. 기궁항아. 추월같이. 거쳐야 될 음은 많은데 박자는 짧아. 그냥 거기서 꾸깃꾸깃 돼서 막 음을 기교 있게 해서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마왕 망대. 여기가 그렇잖아. 망대. 음이 얼마나 많아 그 레 속에. 망대. 모래대도 네 개는 들어가 있어. 마왕 시작. 내가 시다 앵무서를 내가 어이 보며 어이 보며 전전 반측이다 전전 반측 이룬지 참 못 이루니 우적몽을 우적몽을 자 빨리 저기 몽을 빨리 일으켜 줘야지. 몽을 시작. 몽을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그 여유고 이렇게 해야지. 몽을 하고 저기 다 채워서 저기 일어나면 늦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음에 가는 길을 알아서 그때그때 미리미리 다 알아서 가야 돼. 오저 몽을 시작. 오저 몽을
접이 더 길게 머금어 줘야 돼. 호재어 몽을 5번째 박에서 몽이 나와야 되니까 호재어 몽을 꿀 수 있나 꿀 수 있나 꿀 수 있나 호재어 꿀 수 있나 시작 호재어 몽을 꿀 수 있나 잘하고 계세요 손가락은 손가락은 그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육자백이 그게 살아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근데 옛날 선생님 중에서는 이것을 으으 하는 선생님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 저 양반은 육자백이 토리를 살려서 하는데 원래는 거기 그리고 육자백이 토리 살리면 안 돼요. 혼나. 손가락으 그냥 그냥 한 번만. 스무다게 내려 제일 마지막에 하지 말고 그러면 그거 육자백이잖아 우리 여기서 많이 배웠잖아 소리에서 그거 하면 안돼 손가락으 그냥 한 번만 해갖고 그냥 착 내려서 매듭을 해요 슴슴하게 시작 손가락으 빌어거걸래 허 빌어올래요 사춘으로 편지하고 사춘으로 편지하고 간 장수근 눈부글로 지다 장수근 눈부글로 임무화상을 그려볼까 아니야. 우리 현냐님처럼 해야 돼. 거기 세 박자가 아니라 두 박자에서 해결을 줘야 돼. 임무 이렇게 가야 돼. 임무화상을 가야 돼. 세 번째에서 화가 나와줘야 돼. 임의시다. 임무화상을 그려볼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틀려버려. 장단이 두 박자 뒤로 밀어져서 안 돼. 두 박자나 밀려져. 안 돼. 임무화상을 그려볼까. 이렇게 해야 돼. 시작. 임무화상을 그려볼까. 이 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어려웠은지 이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어려웠으니 야우물정 시작 야우물정 다만 장성우 다한장성우 어메 너무 잘하는 거 진도도 너무 많이 가셨고 진도도 많이 나 아니 자를 자래분께로 더 나가는 거지 비만 많이 와도까지 갈게요 비만 많이 와도
빈밤만이 와도 또 그렇지. 엄마 시상이나 아이고 시상이나 그렇게 그 음이야. 빈만만이 와도 시작. 빈만만이 와도 임허그 생각 임허그 생각. 숙대머리는 촌스럽게 해야 돼요. 우리 판소리 중에서도 좀 촌스럽고 세련되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건 촌스러워요. 왜냐? 고째니까. 그러면 뭐 임마 선생님이 다 고째지 뭐 그러면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촌스러워. 지금 배우면 겁나게 촌스럽거든요. 근데 옛날 소리라 그런 거고 제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정말 필요한 모든 음들이 다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한 더음들이에요. 그런 것이 예, 촌스럽지만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들이 다 있으니까 잘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촌스러운 것을 잘해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여기에 너무나 기본이 튼튼하게 다 들어있으니까네. 세련되고 이런 거 막 뭐 화려하고 이런 것은 그거는 원리만 터득하면 쉬워요. 이런 것들이 더 어렵지요. 예, 옛날 소리들이. 그러니까는 다시 또 가요. 어디서부터 했더랑? 개구궁항아 추월같이 시작. 개구궁항아 말로 우리 연자님은 박자를 타고 나는 게벼. 개구궁항아 추월 같이 같이가 열하나 열둘 시작. 개구궁항아 개구궁항아 시작. 개구궁항아 사과 슬그피 치고저 번듯이 뜨거시 쏜 사과 슬그피 치고저 마왕망대엠박 켰으니 헤이 마왕망대에 막혔으니 좋아요. 앵부설을 내가 어휘 보며 앵무설을 앵무설을 내가 반측 참 못 이룬지 전전 반측 그러지 참 못 이룬지 후점 몽을 꿀 수 있나 아.
장성한 눈보고골로 그려올까 임무화사 그려올까 이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려왔은지 이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우부 홀령 다한장 성우 야우부 홀령 다한장 성우 만유와도 김허거 생각 빈만만유와도 김허거 생각 잘해보요 짜부가 힘드시기를 들어도 개궁에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불러주시면 그럴까요? 그럴게요. 제가 개구강아부터 한번 불러드리겠게요. 개구강아 주얼 같이 본 뜨거지 소사가서 그 빛이 우정 박혔으니 앵무서로 내가 어이오며 천전반측 잠못 이룬지 우정 꼴 수 있나 손가락이 비르글레어 정으로 편지하고 간 장성한 눈보고골로 임무화사를 그려볼까 이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뿌려왔은지 온부골령 다간장성우 피만 만이와 두고 임허거 생각 거기까지만 할게 잠깐 요새 목 컨디션이 안 좋아 왜냐 잠을 쪼까 자니까 잠을 깊은 잠을 못 자 이 다 그러시지라잉 에어컨 틀어놓으면 그냥 추워서 그러고 또 좀 새벽에 끄고 저 선풍기 틀어놓으면 더워서 막 나중에 얼굴에서 화끈거려 막 아침에 땀이 범벅이야 범벅 틀어야 되겠더라고요 계속 그냥 또 계속 틀으면 이제 4대 삭신 6천마대 아니 쑤시는 데가 전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 저기 뭐야 신봉사 부인 곽씨 부인처럼 긴팔 입으시라 예, 네. 4대 삭신 6천마대 아니 쓰시는 데가 전혀 없고 예, 네. 예. 네.
우리 고아연 씨도 소질이 있네. 있어. 소질이 있어. 이딴 게 이상 이상 소질 있어. 이 짧은 소질. 짧은 시간 내에 소질이 있어. 고맙고 뭐라 했대잖아요. 나는 근깨로 이렇게 딱 본 게 여기야. 앉아 계신 분은 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그 열정이 저기 뭐야 끼가 없고 소질이 없으면 그 열정이 어디서 나갔어. 그지? 그런 걸로 보면 제가 제일 터지네요. 그렇죠. 모태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모태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은 돌멩이 맞아야 돼. 8년을 쫓아다녔네. 아니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모태요 모태. 아니 그런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모태 아니거든요. 난 모태 아니거든. 아니 그 사부님은 타고났어. 그렇지. 안 타고났지요. 대표님도 엄청 뛰어나세요. 듣는 귀가. 귀는. 귀는 그렇죠. 아따 태중에서부터 들었는데 오직 어긋소이. 태중에서도 저기 뭐야 어정광대어 소리를 들었는데 오직 어긋소. 태중에서부터 어정광대 소리를 들은 사람이 오직 어긋소.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지금쯤 연창 됐어야 돼. 근계로 우리 저기 저기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대표님은 글을 쓰시는 재주가 타고나셨잖아요. 우리 정혜청 교수님을 보니까 우리 저기 정건희 선생님은 장남이거든요. 태중에서 다 들었잖아요. 자기 할아버님 소리를 그 아버지 소리랑 소리 안 했어 그 양반. 근데 소리 하면 잘은 잘해요 그냥 소리. 우리 발표회 때 와서 그때 소리를 잘해버려 그냥 구물구물하게 잘해. 사해가지고 갈금 갈금물로 뒤집어지게 하는 하거든요. 그래갖고 푹 잘 치고 그래서 전북대 교수인데 소리도 뒤집어져. 그러니까 과연 태종에서부터 들은 사람들은 무시. 그러니까 그럼요. 그분네 와서 사해봐주고 뒤풀 때 놀면서 소리를 했는데 이제 뒤집어지게 하더란께. 그때 보고. 그래요. 우리 저기 봐야 그 오늘은 맹제사님 시켜볼까? 그 맹제사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신대감님이 안 온다고 전화했었어요?